미국 주식. 공부할 것도 많고 종목도 워낙 많아 포트폴리오 짜기가 겁나셨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플래티늄 회원 서비스가 여러분의 고민을 확 날려드립니다. 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들이 매월 선정하는 유니버스 50종목을 비롯해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지금 플래티늄 연간 회원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교육 세미나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대박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 모시고 얘기를 진행할 건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하는 교수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안동호 팀장 그리고 오윤희 과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은 아마존이 1조 달러를 갔다 온 기념으로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장중에서 살짝 아마 고점이 2050달러가 아닌가. 2050점 얼마. 점까지. 점까지요? 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완전, 예, 완전 CNBC를 예. 보고 있었는데 진짜요? 예, 예. 히트 친, 그 치는 걸 봤어요. 그때 그래서 그거를 브레이킹 뉴스로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그걸 캡쳐해놨었어야죠. 그것도 캡쳐해놔서 제가 올렸잖아요. 예. 그 직접 안 하셨고요? 팀장님은? 전 TV를 캡쳐. 네. 아, 제 거를 딱 해갖고, 네. 제 거 그 블로그에 그 포스팅 오늘 오는 거 보면, 네. 2050점 4인가, 뭐, 딱 5인가 거기서 찍히는 건데, 네. 그걸 딱 찍어갖고, 네. 그 시가총액 보면 1조 1,000,000,000 빚까지 딱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만 종가는, 네, 종가는 이제 네. 다시 9천억 달러 수준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9,875억 달러인가에 끝났습니다, 종가는. 네. 하도 크니까, 네. 1점 그 몇 퍼센트잖아요. 예, 그 8, 예, 1.8 몇 퍼센트 예, 올라갔을 예, 때 그 찍은 건데. 예, 예. 그거 좀 밀리니까 안 되더라고. 예. 그 차이가 크던데. 예. 예. 일단은 저희가 희소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네. 그 코레일의 우수 고객으로 이번에 임명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만간 KTX를 워낙 자주 이용하셔 갖고.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교수님? 엄청 돌아다녔는데 예. 지난주에는 부산, 대구, 울산. 예. 어저께는 대전. 예. 내일 광주로 마지막이죠. 네. 네. 근데 우수 고객은 뻥이에요. 아, 아닙니까? 왜냐면 네. 저는 그 예약은 다 하고 다니는데, 네. 미등록 고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유출하기 싫기 때문에 과감하게 10% 회원이 아니에요? 10% 아. 15% 할인 거부하죠. 아, 네. 해야 되는데. 아주 거부.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떨까나 뭐 그 분위기는 뭐 전과 동일한 겁니까? 어떻게 뭐. 분위기는 엄청나죠. 네. 네, 엄청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은 안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네. 관심들이 많죠. 다만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가 주최하는 네. 세미나 보면 일단 이러잖아요. 아이폰 쓰시면 손 들어보시라 그러면 25% 정도 나오잖아요. 많이 저희 그 세미 자체 예, 세미나면 예, 예. 그분들 보면 이제 아이폰 사야죠, 애플을 사야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지방을 할 때 별로 안 계세요. 안 계시고 왜냐면 VVIP 분들이니까. 네, 그렇죠. 한두 번 그 손 드시는데 대신에 아드님이나 따님이 얘기하면 손을 다 드세요. 그렇죠. 네, 네, 다 드시는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비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비자 오늘 사시면 되겠다고. 근데 또 하나 또 있죠. 네. 요즘 제가 메뉴로 하는 거가, 콘텐츠로 주로 하는 거가, 여러분 이제 손도 보시겠어요? 네. 외국 다 다니시는 분들이 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 자제분이나 친구분 친지 가면 미국이나 이런 데 가시면 항상 뭐 물건 사러 많이들, 뭐 파티 한다 그러면 가는 곳이 있다. 예. 그럼 다들 코스트코요. 다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전에서도 대전에도 코스트코가 있거든요. 회원 손 들어보니까 3분의 1손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눈을 맞으신 분한 분한테 사모님한테 했어요. 몇 년째 돈 내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세요? 아세요? 뭐라 했습니까? 12년째 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2년째 사과상 최고합니다 그랬죠. 사셔야겠다고 사셔야겠다라고 오늘 주문 내신다 그러는데 모르죠. 예, 예. 그게 현실이죠 뭐. 예, 예. 예. 이제 저희가 세미나 현장에 가면은 이제 대부분 아는 기업인데 투자를 못한 케이스가 많아갖고 아쉬워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몇 개월 지나서 가보면 예. 여전히 안 하고 계신 분이 많아갖고요. 예, 그렇죠. 정말 실천에 옮기 힘든 게 미국 주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9월 8일 날 과장님 지금 저희가 일정을 보게 되면 당장 이번 주 토요일 날 지금 잡혀 있잖아요. 네. 일정이. 네. 오후 2시부터인가요?
테라곤에서 네, 5시까지 3시간 동안 강의하는데 조금 뭐 반응이 좀 있습니까? 사람들이 좀 많은 사람이 가면 갈수록 일단 네. 문의는 예전부터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조건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네. 조건들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그런 거죠. 나 지금 미래세 대우 고객인데. 아 그러면 맞으시죠. 그렇죠. 그냥 가면 되는 거냐. 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안내를 드리고 또 박성 부장님도 안내를 또 드리고 하면 거의 대부분 또 그 조건들을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네. 충족시켜서 다시 네. 또 접수를 하죠. 네. 제가 이번에 그 이제 교재를 네. 이번 교재가 세미나에 대한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만 제가 주요 IB가 이제 하반기에 종목을 추천하는 것들 뭐 어떤 토픽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우리 S&P 500 내에 포함되어 있는 배당 우량주 네. 50개를 제가 또 넣어드렸기 때문에 일단 뭐 세미나도 좋지만 오셔갖고 교재를 또 이렇게 받아가신 분들도 네. 상당히 좀 좋은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그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15일 날 또 우리 자체 세미나가 있는데 그렇죠. 저 우리 안동원 팀장님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거의 밤잠 못 주무시고 자료를 준비한다는 설이 있는데 네. 사실인지. 네. 네. 아니 자료는 뭐 있는 자료 그냥 예. 아유, 평소에 하던 거 있는 거 네. 그 저기 그거 아닙니까 예전에 과거에 뭐 수능 만점자 불러서 물어보면 뭐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했고 네. 선생님이 가르쳐드린 대로 했고 네. 과외 안 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뭐 예. 100만 원짜리 과외 하고 했겠죠 네. 어쨌거나 터트리 쉬운 게 아니니까 예. 이해만 하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아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많잖아요. 네. 아직까지. 네.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모르시는 분은 많을 텐데 네. 초보 투자가분이나 약간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터트리라는 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거 좀 어떤 데 효과가 있을지 좀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보통 이제 그 매수 오래 하셨어도 뭐 소위 말하는 그 스스로 이제 네. 자기가 어떤 투자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테크니션인지 뭐 기술적 투자자 아니면 뭐 기본적 투자자 아니 가치 투자자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잘하는 사람을 그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일반 투자자 중에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좀 뭐랄까요 그렇게 구분하기가 뭐 완전 대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 투자자잖아요. 일반 투자자 거기 이제 뭐 좀 정보 좀 잘 들으면 또 돈 좀 버는 거고.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또 그러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여기도 휩쓸리고, 뭐 정보도 듣다가 뭐 또 어떻게 하다, 뭐 누가 좋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또 사서 몰리면 이제 존버가 되는데, 그러면 자기는 가치 투자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을 조금 잡아주는 거죠. 어떤 이게 매수와 매도가 이렇게 그 신호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휘둘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거에도 그냥 한 가지 기준만으로 하는 거 단순하게 뭐 이것도 생각했다가 저것도 생각했다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로만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그게 조금 그 자기 어떤 그 이 뭐라 그러죠? 개인적인 주관이 안 들어가는 네. 그런 방법이다. 이것도 해보면 소위 말하는 그 뭐라 그러죠? 이 롱런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55일짜리 장기로 뭐 이렇게 그 지표를 잡으면 뭐 길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번도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올 1년 동안 한 번도 매매 안 하고 매도 사인을 안 주니까. 네. 그렇죠. 네. 보유만 하는 거죠. 네. 네. 계속 보유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중간에 네. 시장이 좀 흔들려도 뭐 그런 정도로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추세 추종을 하는 거라서 네. 조금 그 일반 투자자도 좀 이렇게 쉽게 뭐 매매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그게 좀 장점이죠. 뭐. 사실 이번에요. 네. 저하고 교수님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그 터틀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닌가 많은 분들이. 예. 왜냐면 사실 제가 터틀에 관심이 많아갖고 네. 지금도 당장 뭐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해 보면 비용이 상당합니다. 엄청납니다. 네. 엄청나고 엄청나게 그 월가에서 어떤 뭐 숨은 비법처럼 내려오는 네.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죽었다깨라도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네. 네. 애시당초 엑셀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조금 저희 그동안 강의했던 분들 제가 잘 알잖아요. 이름만 들어보면 네.
근데 완전 새로운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갖고 예. 일단은 뭐 팀장님이 계속해서 더 밤을 새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우리 그 오윤희 과장 그 9월 8일 날 세미나 오신 분들한테 네. 택배 10분만 초대해서 이거 15일까지 네. 초대권을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잘 한번 고민하셔갖고 그날 네.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네. 선정하라는 걸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얘기할 수는 없고 주최하는 측에서 잘 고민하셔갖고 10분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그분들은 15일 날 참석이 가능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연결할 수 있다. 네. 18일 날 그 오신 분들 중에 일부는 9월 15일까지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제가 네. 질문이 있어요. 그, 네. 오 과장님, 그 이제 15일 거는 15일 걸, 8일 거래 보면 많은 분들이 초보 분들도 오시잖아요. 대부분 카페 네. 회원분들이 많죠. 카페도 있고 뭐 미국 주신 새로 하신 분도 있고 막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만 할 텐데 그날 이제 저는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 뭐 ETF 잠깐 얘기하는 건데 그날 오 과장님이 그날 발표하는 거 그리고 두 분이 하실 거가 주로 어떤 내용을 할지 좀 맛보기 좀. 어떤 거를 주로 얘기하실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예, 뭐 글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뭐 기본적인 개념은 돈 벌자는 거죠. 네. 뭐 다른 이야기는 안 할 거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가 그리고 좀 우리 또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의 특성이 또 공격적이거나 위험한 건 또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자금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몇 년이고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포커스에 맞춰서 수위에 맞춰서. 일단 좀 이야기를 많이 풀 거고 뭐 저 또한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다 구성원 중에 하나지. 그렇기 때문에 뭐 오시면 일단 돈 버는 뉴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이런 방법들 그건 시간이 제약되어 있다 보니까 뭐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또 숨은 빅이 없어요 그날? 아 근데 원래 네. 이게 지금 뭐 얘기했지만 9월 8일 날 만약에 한 번에 세미나를 끝나면 저희가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또 9월 15일인가요? 다음 아니 9월 11일인가? 그 다음이 일정이 어떻게 되죠? 네 일단 뭐 교육에 대해서는 네, 교육에 대해서는 일정이 잡혔긴 한데요. 네, 네. 미래세 대우 IWC2에서 일단 좋은 장소를 마련해줘서 네. 일단 진행할 것 같고요. 15일 하는 것과 같은 건물입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좀 층수가 다르다는 게 좀 차이가 있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세미나에서 시간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려 된 시간이 대략 한 30분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다 못다한 이야기들 실질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 어떤 걸 보면 좋을까 오케이.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차트를 볼 때 어떤 걸 보면 좋을까 미국 주식이 좀 방법론적인 거네요? 방법론 저는 현실적이죠. 항상 네. 현실적이죠. 어떻게 하면 네. 돈을 벌까 그리고 가능하면 난 빨리 벌면 좋겠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주로 할 거고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마디로 강의로서 하기에는 세미나가 너무 짧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9월 11일에 미래세 무슨 요일이죠? 9월 11일이죠? 화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날 해갖고 네. 고객들 네. 중심으로 네. 그렇죠. 오케이.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10월달 12월까지 아마 잡혀 있죠. 일단 일정은 잡혀 있는데 네. 우리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숫자가 적으면 네. 조기 폐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일정은 다 잡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야지만 세미나가 사실 이제 빛을 보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번에 강의 때 저도 항상 돈 버는 얘기 했는데 물론 이제 돈 버는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종목 찍어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저는 뭐 한계 같죠. 뭐 올해 어떻게 하면 올해 보유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번에 컨셉은 약간 배당에 약간 치우쳐갖고, 배당에 대한 어떤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배당을, 저번에 얘기했지만, 외화벌이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달러로 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그런 쪽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해서, 아마 3시간이 거의 뭐 부족하지 않게끔 진행할 건데, 네. 단 시간에 30분은 반드시 할애해갖고요. 네. 반드시 질의응답을 하겠다. 네. 네, 질의응답을 반드시 해야겠다. 네, 이제 질의응답. 네, 질의응답. 왜냐면 네. 이제 다수의 분들이 사실 이런 자리, 물론 이제 우리 오윤희 과장이 또 9월 11일날 연속적으로 세미나가 진행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선수들이 모인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날 이제 아주 허심탄회한 질문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마지막 30분은 강의 중이라도 끊고 네. Q&A를 강의 갖도록. 중이라도 끊고 네, 끊고. 네. 물론 끊지 않겠습니다만 닥달해서라도 제가 네. 이제 시간을 왜냐하면 저희가 3시간 1초만 돼도 초과 비용이 붙는 장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거기 워낙 이제 유명한 장소라서
일단 그렇게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이제 날짜로 치면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네. 오늘 방송은 제가 수요일 날 녹음하고 있는데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거의 한 8일 날은 이제 목금밖에 없고요. 15일 날은 아직까지 좀 일주일 이상 여유가 있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네. 말씀 잘하셨는데요. 네. 이게 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는 3% 주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미국은 배당이 전체적으로만 2% 정도 조금 안 될 텐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네. 우리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배당주 ETF, DBI 같은 거가 한 3.2% 정도 나오거든요. 하지만 종목별로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은근히 많고 적은 간에 배당 들어왔다는 거 알림이 서비스 봤을 때 제일 기분 좋아요. 그래서 어저께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제일 많은 건 애플 배당 받은 날 보면 엄청 우리 회원님들 좋아하시는데 어저께 뭐 배당 나온지 아세요? 어제요? 네. 알림이 서비스 받으신 많은 분들이 네. 많잖아. 이게 배당률 절대 높지 않은데 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여러분들 지갑에 다 있는 비자. 아, 비자. 비자 어저께 배당 나왔거든요. 진짜요? 네. 아, 진짜죠. 네. 제가 뭐 없는 소리 합니까? 그래서 어제 카페 보더라도 엄청 댓글 달려요. 맞다고요? 그런 알림이 서비스가 되나 봅니다. 다 되죠. 다 돼요? 네, 다 되죠. 신청하면 되죠, 신청하면. 네, 배당을 받아본 적이 없어갖고. 농담이고, 배당을 제가 과거에 받아봐갖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배당하고 꽤 귀신이라고. 네. 배당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죠. 외국에 계실 때도 배당으로 네, 먹고 살았다는 얘기 있던데. 네. 저는 이제 모 증권사 이제 후배가 있어갖고, 왜냐면 배당을 제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배당을 닥달하면 하루 정도는 일찍 들어옵니다. 아, 그건 잘못됐는데? 아니, 현지 배당일 네. 플러스 이게 그렇죠. 그게 예, 들어오는 뭐, 게 차이가 뭐 증권사의 역량, 예, 역량입니다. 증권사 역량이어갖고 제가 잘 알려주면서 내가 이제 빨리 받기 힘들라고. 예, 그렇죠. 그런 거 미리 알려줬던 기억이 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번 세미나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필살기가 있어요. 이번에 뭐야? 필살기가 있는데 9월 8일 날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적어도 며칠 동안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혹은 화요일 날 혹은 뭐 그 주에 다음 주에 돌아오는 임박한 배당 주식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사시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그걸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일정을 모르시잖아요, 배당 일정을. 모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들으면 알 만한 기업에 대한 배당 일정을 다 챙겨갖고 단기간에 바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매수하면 그렇게 해야 사실 것 같아요, 주식을. 그래서 일단 그런 것도 이번에 알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왔다니까요. 아, 지금 안 들어왔으면 팀장님 그 증권사 항의에 전화하시면 되죠. 9월 4일에 들어왔어요. 네, 지금. 아, 내 거짓말 아니니까. 우리 지금 저기 안동호 팀장님이 조회하시고 계시는데 배당금이 한 100만 원 넘나요? 아니요. 비자는 1. 몇 프로 밖에 안 돼서 배당이 적어요. 얼마 안 돼. 만약에 이제 안동호 팀장님께서 100만 원 받으시면 정말 큰 손이죠, 큰 손. 100만 원이라면 10분의 1이에요.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세미나에 대한 내용을 마쳤고요. 최근에 뭐 조금씩 시장은 뭐 약간 좀 숨을 좀 돌리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 좀 있고 어제 좀 특이한 뉴스가 나왔는데 예, 페이스북이 어쨌거나 이름도 희한합니다. 예, 모펫 나단슨이라는 데서 네, 예. 예, 바이에서 중립으로 내려서 예, 예. 사실 이제 팡 주식에 대해 상당한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기대치가 높은 편인데 페이스북이 어쨌거나 그런 뉴스 때문에 또 2.6%가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고요. 그렇죠. 또 이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나이키가 나이키도 예, 나이키가요. 이름이 누굽니까? 캐퍼릭인가 하는 그 친구 있잖아요. 네. 그 국민 의뢰를 거부한 그렇죠. 예, 거부한 또 이 사람을 갖다가 뭐 광고에 쓰겠다고 하면서 네. 지금 보이콧이 일어나 갖고 그래 가지고 예. 주가가 좀 3.16% 많이 빠졌어요. 나이키로 치면 거의 하한가인데 어쨌거나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좀 매수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쨌거나 이런 약간의 노이즈가 좀 있고요. 또 노이즈가 하나 요즘에 좀 노이즈가 많은 것 같아요. 진동닷컴의 그 리차드 루인가 바로 풀려났잖아요. 또 선거 관련해서 또 이렇게 또 네. 문제가 생겨갖고 네. 일단은 풀려났는데 주가는 6%가 또 떨어지는 네.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네. 미네소타에서 있었는데 나이가요. 네. 지금 저보다 동생인데 네. 45세랍니다 이 양반이. 예, 그래서 일단 아직 철이 덜 들었나 생각도 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적인 뉴스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넘기는 뉴스고요. 네. 혹시 뭐 교수님 혹시 따로 뭐 나만의 뉴스 아무도 모를 걸 이런 거 뉴스 있으시면 혹시 나만의 뉴스 있으시면 아니 본부장님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고 굳이 얘기하라 하면 하긴 하죠. 예. 근데 약간 다른 얘기지만 뭐 많은 분들이 네. 그 괜히 나는 아니지만 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잖아요. 그 누가 제일 부자인지 세상에
그런 게 늘 사람들을 많이 관심 갖잖아요. 네? 세계 제일 부자는 제프 베조스잖아요. 네. 제프 베조스가 한 1660억 달러입니다. 자산이요. 오늘 현재 기준으로요. 1660억 달러고요. 두 번째는 작년이랑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빌 게이츠가 2위고요. 네. 워런 버핏이 한 2, 3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아마시 오르테카. 이게 자라 오너거든요. 오! 자라 창업자인데요. 오, 예. 이 사람이 작년에도 4위, 5위였어요. 근데 여기서 작년에 5위 안에 들어갔다가 불과 한 4, 5개월 전이라도 5위 안에 들어갔다가 5위에서 바깥에 나간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거랑 이거 말, 아 이거 찾아보지 말고 본자 팀들 찾아보지 마. 그냥 얘기를 해요. 5등 안에 있다가 5등에 빠진 사람 그리고 5등 안에 새로 들어온 사람 맞추시면 제가 오늘 뷔페 쏩니다. 돈도 벌었으니까 요새 뷔페 쏠게요. 근데 웬만하면 떨어진 사람 알 것 같은데 검색하지 말고 검색하지 말고 네, 검색하지 말고 네. 마크 주커버거 오과장은 누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마크 저커버거? 네. 왜냐면 저게 빠졌으니까 주가가. 저기 팀장님은 팀장님은 좋아하신 거 아니세요? 좋아. 좋다. 왔어. 뭐 체인지 이렇게 치고 있는데 지금. 아이고 인간적으로 하자고요. 예. 네. 아니에요. 예. 아니 생각이 안 나요. 그거 말고 그냥. 예. 네, 떨어진 사람 두 명 맞췄으니까 두 명은 제가 점심 살게 그냥. 네. 뷔페는 안 돼. 근데 하나 더 맞추면 뷔페까지 주면 돼. 진짜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왔어요. 이제 저기 들어온 사람? 예. 나간 사람 말고 들어온 사람? 들어온 사람을 맞추라고. 그러니까 마크 저커베그 대신에 들어온 사람. 들어온 사람. 들어온 사람. 근데 제가 이거를 깜짝 놀랐어요. 왜요? 룰루레몬? 지난번에 룰루레몬은 오너가 또 유명한 사람이죠. 그 캐나다 사람이에요. 네, 캐나다 사람이에요. 네, 그 본사가 밴쿠버에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찾아보지 마. 아니. 오과장님 찾아보지 마시고요. 반칙하면 안 돼. 보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엊그저께 그 대전인가 어디 가서 얘기했거든요. 네. 어느 한 분이 맞췄어요? 계속 이제 힌트를 줬죠. 아, 힌트를. 사람 이름 모르지만 그 회사 어느 회사인지를 맞췄더라고. 힌트를 줬죠. 네. 그래갖고 제가 나중에 여기 서울 오시면 크게 대접한다 그랬어요. 네, 우리 그거 회원님 뭘 해드리고. 근데 여기서 칠 힌트 들어가면 이제 뷔페는 날라갔어. 점심만 사면 되는데 거기에 행사장이 오잖아요. VVIP 보면. 대부분이 그 고객, 이미 고객도 뭐 벤츠 이런 게 그런 거 식으로 자기가 타고 올지 뭘지 모르지만 그 현장에 꼭 그 상품이 있어. 제가 어디든지 VIP 가면 항상 있어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알 것 같은데? 다 아는 거예요, 다. 말만 하면 다 알아. 이 회사. 이름은 잘 몰라요. 네. 예, 빨리 말씀하시죠. 몰라요? 네. 모릅니다. 뭐 이젠 줄 것도 없고. 줄 것도 밥은 사실 다 밥은. 이게 버나드 어널트라는 사람이 창업자인데요. 아실 것 같은데 이 정도 하면 아는 분 딱 있거든요. 그게 루이비통이죠. 루이비통 주가 날아가잖아요. 네. 그거예요 지금. 그게 5위 안에 들어왔어요. 주변에 루이비통 쓴 사람이 있어야지. 아 무슨 소리야. 엄청나죠. 이게 보면 네. 제가 늘 말씀드리면 다 고객이거든요. 고객이 주가를 올려준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또 코스트코랑 루이비통 얘기하면 다들 이해가 딱 들어오죠. 그 우리 저기 루이비통은 미국 주식으로는 투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OTC로 되죠. 예, OTC로 되고 예. 그 워낙은 그 파리에 상장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하고 싶어도 못. 그러니까 유럽 주식을 중개하면 할 수 있죠. 네, 파리. 예, 예, 예. 살 수 있는 건데 한국은 아직 우리 미국은 못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5위에 들어온 사실 이제 럭셔리한 4위. 네, 4위로 예. 럭셔리한 기업으로 뭐 아주 유명한 기업이죠. 네. 우리 많은 주부님들의 희망, 꿈과 희망을 갖다 주고. 주부님 가면 여성분들 뭐 다들 워낙 좋아요. 지갑 같은 거 많이 갖고. 네, 그렇죠. 예. 근데 뭐 이제 혹자는 이제 뭐 A급이니 B급, C급을 얘기하면서 또 짝퉁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루이비통 그걸 이제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은 다 이해하죠. 딱 예, 이해하죠. 예, 이해하죠. 아, 예. 아.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와이프가 갖고 싶어하는 가방이기 때문에 제가 돈을 많이 벌면 그래, 예, 직접 한번 사주고. 예. 네. 그게 뭐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살 때 주식도 하나 사고. 그러니까 한 주 사고. 예.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살 수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재밌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점심으로 그냥 끝내는 걸로. 점식으로 끝내는 걸로. 뷔페는 아쉽지만 예. 네. 그렇게 좀 얘기 들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재밌는 게 네. 그 일단 팀쿡 이제 애플이 테슬라에 대한 또 약간 투자를 또 관심을 얘기했어요. 네, 관심을 얘기했죠. 관심을. 예. 근데 이제 또 워런 버핏께서 또 이제 좀 반대하는 입장이 좀 약간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스톱빗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워런 버핏도 좋아하고 또 우리 교수님은 또 일론 머스크도 좋아하고 엄청 좋아하죠. 팀쿡도 또 우리가 좋아하고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류의 어떤 글들이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저한테요? 뭐 어쨌든 뭐 두 분 뭐 뭐, 네. 저기 왜냐면 저기 팀장님은 지금 그 애플 아이폰을 쓰고 계시는 분이니까 네. 일단은 또 그 애플의 팬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수님은 일론 머스크의 팬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워런 버핏의 팬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어떤 구도를 보면 어떻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애플의 입장에서는 뭐 뭔가를 인수해서 이 또 제조의 이제 달인이잖아요. 네. 제조 공정의 달인 뭐 이렇게 관리의 달인이 좀 하면은 뭐 이렇게 생산성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네. 애플이 그 원래 그 한 30억 달러 네. 이상의 돈은 잘 안 쓰거든요. 인수하는데 그 거의 쓴 적이 없는데 이게 지금 그 테슬라의 시총이 뭐 550억 달러 같은데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겠나 싶기도 하고 실제 이제 그 제조 자동차 제조는 약간 좀 그 워렌 버핏이 또 말하기도 했지만 이게 일반 소비 이 제품이랑 틀리잖아요. 이 100만 원짜리 사는 거랑 그 단위가 뭐 거의 한 100배 가까이 뭐 50배에서 100배 가까이 되는 걸 사는 거랑 또 틀리니까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죠. 기존에 하던 애들이 그 특히 독일 차든 뭐 일본 차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는 혁신을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정적으로 조금 그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테슬라에 있는 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걸 희망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막 어디 기사에 보니까 그냥 한낱 꿈으로 생각하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보니까 네. 한마디로 그냥 애플 주가에만 좀 신경 써줬으면 어떨까요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예, 멘트. 그래서 뭐 그렇게 썩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과거에 제가 이 얘기 왜 꺼냈냐면 그 과거에 워런 버핏께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콜라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코카콜라에 있다는 그 4억주의 지금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한때 코카콜라가 그 게토레이를 인수하려고 상당히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 결론적으로 그 이제 버핏께서 네. 왜 갑자기 왜 그런 스포츠 음료에 기능성 음료에 왜 관심을 갖냐 하면서 반대 입장을 좀 쓰셔갖고 그게 콜라당 펩시로 넘어갔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서 펩시가 이제 성장한 주요한 이유를 됐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버핏이 뭔가 저는 이제 뭔가 실수할까를 유심히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긴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 자기가 항상. 잘 모르는 네. 그러니까, 부분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전기차가 그 좋은 기사도 있고 나쁜 기사가 아니라 그 전기차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부분을 네. 써놓은 네. 거는 네. 그 저번에 그 시티그룹에서 이제 그 열 가지 뭐 파괴적인 혁신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때 그 배터리 이야기할 때 이 배터리가 그렇게 빨리 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고체 이제 고체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나오는 건데 네네. 그게 빨리 나올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실하게 되면 도요타가 이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준다 그러면 좀 빨리 일어나서 대중화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좀 힘들 것 같고 빨리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전기차로 가면 네. 이 리튬이랑 이걸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안 좋은 환경오염이 안 좋대요. 뭐 그 부분도 있는데 네. 더 중요한 거는 네. 이 전기차로 가서 전기차로 다 바뀌었다 차가 그럼 그 전기는 끌어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전기를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태양광하고 풍력으로는 답이 없거든요. 뭐 각 나라마다 원자력을 세워야 되잖아요. 원자력을 하려고 하는 나라 대세가 뭐 한다는 데도 있고 안 한다는 데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 또 저장 장치도 또 뭐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기준으로. 미국 전력 소비에 지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다 바꾸면 이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전기 때문이라도 그렇게 빨리 될 수 없는 부분 뭐 이런 이야기도 하니까 약간 미리 샀다가 그냥
무너지면 사도 되잖아요. 이제 이 시점에서 네. 우리 네 명 중에서 전기차를 직접 시승해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시승은 좀 몇 번 했죠. 아, 시승이요? 아, 그럼 안 되겠다. 가족분 중에 보유하신 분이에요. 우리 오과장께서 저기 아버님께서 네. 지금 실제 전기차를 이제 아, 직접 어떻게 타봤어요? 혹시 예를 들어서 뭐 타봤다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더라 다 좋은 줄 알았더니. 그냥 밟아본 느낌은요. 네. 아, 지금 그러니까, 운전도 한 거죠? 네? 운전도 한 거죠, 운전. 네네. 네, 네. 했는데. 물론 이제 충전소의 부재는 일단. 그거는요. 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휴대폰,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아이폰이 10년 전에 보면요. 3시간 썼어요, 아이폰 배터리가. 우리가? 3시간이요. 이거는 그때. 아이폰 3G 뭐 나왔을 때 처음 났을 때. 처음 나갔지. 근데 이제 이거를 늘리는 기술이 나왔고 지금도 리튬 배터리가 어떻게 충전되는지 또 방전되는지 메커니즘을 몰라요. 엔지니어들조차도. 그냥 전기를 넣으니까 충전이 되고 빼니까 나오네 이런 거고. 어쨌든 요지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딴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지금 차를 안 사요. 왜냐하면 전기차 한번 밟아보면 아 이거 사야 되겠다는 느낌이 나요. 아 차를 안 산다는 게 일반 그 내연기관 차를 기름, 기름 때는 차 안 사고 아, 내연기관 차를 안 산다는 거죠. 네. 기름차. 그러니까 이거는 맛이 그러니까 저도 수송으로 운전하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좋아요. 그리고 충전 같은 경우도 우리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뭐 보통 출퇴근 거리가 뭐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퇴근길에 한 10분 정도씩만 충전하면 계속 쓸 수 있거든요. 계속 100% 유지하면서 그 정도 10분이면 좋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지자체에서는 공짜로 충전이 네네. 가능하니까. 공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충전한 시간도 지금 굉장히 단축이 되고 있고 이런 기술은 점점 발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애플이 이걸 살 뭐 관심 있다고 할 때. 테슬라는 결국은 실적을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회사 그러니까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꿈을 사겠다는 소리고 그렇죠. 머스크의 꿈은 그 사람이 처음에 전기차를 할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전기차를 가지고 돈 벌 생각은 아니요, 전혀 없다. 그 사람은 지금 화성에 가겠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화성에 가는 길에 달에 들러서 헬륨 3 캐오고 그래서 지금 나사에서 그 우주선을 스페이스X를 테슬라 그러니까 머스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보게 된다면 전 애플이 이거를 테슬라에 투자한다 한다고 할 때 현명한 투자다라고 보여요. 지금 당장 안 나오겠지만 10년 뒤를 본다면 10년 뒤에 애플의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 그때까지도 계속 애플 아이폰을 팔아 먹을 수는 없을 거니까 충분히 그때 가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년 전, 20년 전에 뭐 더글라스라든가 그러니까 보잉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군수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대부분 군수 비행기 업체들이 우주 산업 하는 회사들을 인수했거든요. 그들이 지금 다 그쪽에서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고 그쪽에서 나온 기술을 가지고 또다시 이제 대중화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인수하는 거는 저는 애플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뭐 좋은 먹거리 차원에서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돈이 없는 회사가 하겠다면 말려야 되겠지만 돈이 있는 회사가 하겠다는데 이거는 저는 쌍수 들고 반결될 소식이 아닌가. 물론 지금 당장은 안 좋죠. 네. 쌍수 들고. 네. 저도 추가적으로 예, 좀 말씀드리면 네. 이게 그 오과장이 정확하게 저랑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그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왜냐하면 여태까지 물론 팀 쿡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막 뭐 장기적으로 보고 살 수 있는데 애플의 역사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애플을 항상 브레이크 스루 하는 걸 했어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란 건 어찌 됐건 일론 머스크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는 건데 그 일론 머스크는 꿈이 말씀하신 대로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를 전기차로 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는 항상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거에 관심이 많고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화성에 가는 거고 또 하나가 전 세계 교통 혁신하면서 보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로켓인데요. 그래서 로켓 관련해서 얼마 전에 약간 다른 얘기로 튀면 우주 항공부대 창설을 한다고 얘기했죠. 2020년. 근데 그거를 우리 이미 작년 12월에 우리가 2019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키워드 시리즈에서 처음에 했죠. 우주 항공 산업을 했었잖아요. 그때 보면 기억하실 분 많으실 텐데요. 이제 지금이라도 안 보신 분 그거 한번 그 다시 들어보시면 좋은데요. 실제로 우주 항공하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보잉이다, 로키드 마틴이다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죠. 로스 그로만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주 항공의 그런 시대에 가면 세 명을 주목하셔야 돼요. 세 명. 사람 세 명요? 회사도 있죠. 딱 사람 세 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한테 일론 머스크더랍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나사랑 계약을 많이 하고 있고 진짜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가 제프 베조스입니다. 어, 아마존에. 제프 베조스는 예, 예. 블루 오리진을 갖고 있어요. 블루 오리진을 통해서 또 우주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존보다는 이제 개인 비중, 개인 투자, 그리고 자기 그러니까 아마존 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지분이 약간 복잡한 게 많아요.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하는 거 파운데이션에서 하는 거 있고 자기 개인 그 소위 그 벤처 캐피탈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핵심보다는 이제 자기 주변을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제프 베조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에는 개인 지분이 막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마존에 들어가서 키워줍니다. 그런데 지금 블루 오리진은 제가 알기에는 개인 지분이 개인을 통한 그런 창업 그 벤처 캐피탈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할 때 블루 오리진이 있고요. 또 한 명은 또 아실 텐데 많은 분들이 이름은 알지만 얼굴 알지만 또 개팍한님으로 또 한 명 있잖아요. 버진. 아 리처드 앤더슨. 네, 네. 리처드 브랜슨이죠. 아 브랜슨. 아 이거 아, 디테일 저는 아. 아는데 리처드 브랜슨. 아 외국인이야 갖고 내 한국 사람이 이름 기억하는데 아 외국인은 이름 기억 나이 때문에. 리처드 앤더슨. 네. 어디서 많이 어디서 들어봤죠? 뭔가 배우 같아요. 한번 그 회사가 누군지. 버진 갤럭틱이에요. 아. 그게 우주. 근데 아. 거기는 뭐라 하냐면 엄청 부자 사람들 네. 우주 그 여행 시켜준다고 뭐 1억 2억 내는 그 회사인데요. 맞아요. 그 3개사를 주목해서 내 지금은. 근데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그 예를 들어서 사우디에 판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는 그걸 갖고 그런데 또 투자하겠다는 거죠. 나중에 너희들 돈 버는 건 너희들이 저는 비즈니스 하는 거고 이 사람 딱 기업가 창업가 정신이죠. 일론 머스크.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거죠. 몽상가. 네. 아, 몽상가. 엔트레프레니어십이죠. 쉽게 얘기하면. 몽상가긴 한데요. 네. 그 사람이 했던 게 시간이 흐르면 현실이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기차는 이유는 간단해요. 달에 헬륨3가 있는데 헬륨3 맞아요. 이거를 네. 어디에 써먹냐면 이제 그 핵융합 할 때 쓰거든요. 그게 한 10년 뒤면 이제 상용화가 될 거예요. 그 거기에서 중소적인 기술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걸 하려면 헬륨3를 지금 지구에서도 있긴 한데 굉장히 지금 기름 뽑아내는 것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달에 가면 그 쌓여 있거든요. 가져오기만 하면 돼.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맞아요.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데 달에 토끼가 있는 줄 알았지. 아니 헬륨 3가 작년에 제가 했을 때 강의할 때 핵심적이잖아요. 헬륨 3가 그거를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가져오는 게 문제인데 아무나 가져올 수는 없고 지금 나사라든가 이런 데도 하겠다면 너무 몽상가적이니까 이런 데는 나서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그건 머스크가 나섰고 그래서 전기차가 나온 이유도 그거잖아요. 거기서 트럭을 운전할 때 기름을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전기차를 만든다 했던 거고 그래서 난 여기서 돈 벌 생각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나 우리나라 지질연구소 같은 데도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헬륨3에 대해서. 가져오면 이건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준이 높아요? 그분에? 헬륨3가? 캐치, 그러니까 연구개발은 엄청난데요. 아, 그리고 리서치도 엄청난데 그것들을 전부 다 미국에서 가져가서 실질로 돈을 만드는 건 미국이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그뭐 얼마 전에 블랙락에서 머스크를 찍어내려고 했잖아요. 너 나가 했는데 표대기 갔는데 결국 머스크가 이겼고 블랙락이 뒤로 물러섰는데 지나고 보니까 머스크가 왜 트위터에다가 그런 이상한 글을 썼는지 이해를 가겠더라고요. 나를 찍어내려고 하니까 이제 뭐 트위터에다 썼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머스크 애플이 돈이 없는 회사라면 이건 말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허덕이는 회사라면 당연히 말려야죠. 보물상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돈이 있는 회사고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건 뒷받침해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아까 그 헬륨3는 나중에 이게 공학이 들어와서 약간 어렵지만 이렇게 이게 주식이랑 상관없는데 관심 있는 분은 리처드 브랜슨 그리고 제프 베조스 네. 그 일론 머스크의 헬륨3만 얘기 들어보면 미국의 구글이 엄청납니다. 그 다 관심 있는 게 헬륨3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반응공학을 전공했거든요. 로켓 쏘는 거. 반? 반응공학. 로켓 쏠 때 불꽃 뒤로 뿜잖아요. 제 지도 교수님이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 연구원이었고요. 그랬는데 네. 제가 졸업할 때만 해도 다들 태양광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런가 자 그런 뭐 로켓 이런 거 이야기면 허황된 소리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제가 졸업하고 나서 몇 년 뒤에 나로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러시아 거긴 하지만 그런 걸 보면 한번 불 붙는 게 어려운 거지 불 붙기 시작하면 경쟁 붙으면 이거는 지금 왜 달에 안 가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묻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 안 가는 거죠. 근데 돈이 될 것 같다 안 돼. 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돈이 안 된다라고 또 섣불리 국민 세금이니까 못하지만 기업인들은 다르거든요. 처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SK 회장님이 반도체 하겠다 할 때 다 말렸어요. 망해가는 거 왜 하냐. 지금 SK를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이런 건 기업인들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머스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게 충분히 또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애플이 투자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애플이 저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는 회사구나 이렇게 또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저기 그 상당히 그
뭐 아까 반응? 뭐 이름도 반응. 네. 네. 이상한 우리하고는 틀린 어떤 그런 걸 전공하셔갖고 대박 아닙니까? 헬륨 3 얘기하는 분이 일상생활이 네. 없죠. 헬륨이 그거 뭐 목소리 이상하게는 그거예요? 아이씨. 아이씨 왜 저래요? 그냥 그건 그냥 헬륨이고. 아니, 예? 그냥 헬륨. 그냥 헬륨이고. 아 헬륨 3 예, 제가 예. 엄청 지난번에 공부해서 가르쳐 강했잖아요. 하이퍼 3 그 헬륨 3 네. 오늘. 그 오과장의 이런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고 나머지는 9월 8일 가서 하세요.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고 시간 더 하고 거기다. 아니 어쨌거나 이 여기, 하나 예. 전혀 상관없죠. 예, 예. 우주항공산업에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그 방위산업 이런데 보면 슈퍼 하이퍼소닉 그런 개념을 아시죠? 그건 뭐예요? 슈퍼 하이퍼소닉은 그게 보면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한국에서 예. 뉴욕까지 예. 뭐 한 시간에 가는 그런 비행기. 그게 지금 완전히 미국이랑 중국이랑 붙어 있지 않은데 꿈에 갔는데 그래갖고 로키드 마틴에 돈 엄청 쓰고 이게 네. 양쪽 나라에 지금 최고의 관심이에요. 러시아는 약간 떨어져 있고 네. 맞죠? 네, 얼마 하이퍼소닉 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걸 우주 방향만 우주로 바꿔서 그거라니까 엘리베이터를 쏘는 거. 그러니까 헬륨 3이랑 네. 슈퍼 하이퍼소닉이 네. 미래의 먹거리로 엄청 쏘는 거야. 거기가 돈이 되니까 지금 네. 빠른 사람들은 그쪽 투자를 이미 하고 있죠. 그래, 그 로키드 마틴이랑 미국에서 보잉. 아, 내가 중국 회사가 있고. 내가 이 팟캐스트 제목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네. 지어 못할까봐. 난 오늘 제목 못 적겠는데. 우주항공산업 뭐 이렇게 좀. 오늘 너무 어려운 예 이게. 반응. 예, 뭐 사실 반응과 슈퍼 예, 하이퍼스. 예. 예. 그래서 일단 대단히 근데, 오늘 수준 높은. 근데 예, 저는, 안타깝게도 예. 뭐 우리 돈으로는 못 볼 것 같아. 왜요? 왜요? 네? 우리 죽고 나서. 아, 왜 그러세요? 아니, 10년 안에 나와요. 슈퍼 하이퍼소닉은 충분히 가능했죠. 요즘 투자를 많이 해요. 아니, 달 가는 거 말하는 거, 달 가는 거. 아, 달 가는 거? 그게 우주 달 관련해서는 일반 기업이 뭘 채취하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달에 대해서는. 달에 대해서는 권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럼 뭐하러 가? 아, 그거는요. 기업인들 항상 잘 빠져나가잖아요. 법이 제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는 기업인들 일단 저지르고 나면 그렇지. 돈이 되면 바꿔줘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꿔줘요. 그게 이 미국이 이제 나서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가. 먼저 가서 이자로 가 채목 넣는 놈이 나올 거 아니야. 아니, 간단한 방법이 그거예요. 네. 만약에 우주, 뭐 로켓을 생각하면 우주에다가 일본이 지금 정거장식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올리는데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갖다 놓고 조금씩 흘리면 돼요. 모형을 바꿔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공학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달려드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돈이 되면 정부도 결국 규제를 바꾸죠. 규제가 무서워서 안 하면 그건 기업인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 과학에 미치다가 아니고 미국치 미치다를 듣고 계시는데 갑자기 혹시 중간에 들어오신 분이 이게 분명히 잘못 들었네.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미국밖에 없어서 그래요. 맞아요. 미국밖에 없어서 이게, 그래요. 상당히 좀 좋은 얘기였고 결론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거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딴 건 모르더라도 우주 여행은 이미 버진 갈라틱으로부터 가는 거고 그렇죠. 15억이다 20억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따는 건 모르지만 우주 항공산업의 우주 무대에 그냥 단순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 관련자 하나도 없고 딱 말한 게 많은 사람은 보잉이랑 로키드만 하는데 핵심으로 생각한 아까 말씀 그 세 회사다. 그리고 거기에 헬륨3가 들어가고 아까 슈퍼 하이퍼소닉인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초저뭐 이거잖아요. 엄청 빠른 거.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한 시간에 간다. 저기 과거에 저기 프랑스에서 저기 아르헨티나까지 콩코드 있었죠. 그건 비행기였고요. 그건 비행기인데 음속보다 빠른. 근데 그래봤자 그래봤자 한 3시간 걸리는 건데 지금은 중국에서 그러니까 전쟁하면 중국에서 여기 캘리포니아 여기까지 1시간에 15분 막 30분에 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이야. 대박이네요. 그거를 이제 우주 방향으로 돌리면 우주 개발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우주 산업 항상 그런 거예요. 밖으로 가면 우주 산업이고 이걸 지구 쪽으로 돌리는 순간 군사 방위가 맞아요. 되거든요. 그 이거를 지금 우주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이제 하고 있는데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나거나 뭔가 위협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딱 지구 쪽으로 돌리면 돼요.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뭐 막말로 그런 거죠. 미국에서 지금 뭐 퍼뜨리지 말고 미국에 딱 부대 있다가 빨대 꽂아가지고 중국에 바로 꽂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 바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중국에 시제품 먼저 만들겠다고 난리 나갔고 보잉이나 로키드한테 막 투자하고 막 이런 거 지금 그래서 이게 단순한 게임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저기 카페에 보면 전문 그쪽 업종에 지금 몇 분 계시거든요. 그렇죠. 거기 찾아보시면 훨씬 더 전문가가 쫙 나와요.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주 나사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예산을 타올다는 말이 방위죠. 맞아요. 방위예요. 결국은 방위를 그래야지 예산을 타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딱 붙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면 미국한테 국방부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럼 간단히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 저희가 진짜 오늘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요. 저하고 팀장님 뭐 없는 사람이야 지금 이 자리에서. 아, 저는 정확히 뭐죠? 저는 그냥 주소만 듣고 강의만 했을 뿐인데 그 안 그 오과장님은 딱 그걸 전공했던 분이고 그분한테 배웠다는 거잖아 또. 네, 그렇죠. 반응학 드러나봤어. 우리. 이게 투자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뭐 투자하는 사람,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이 안 되는 거에 뭐 투자하는 거는 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뭐 투자의 입장에서는 그 이 특히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 테슬라의 어떤 항공 산업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전기차 생산하는 거 사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 애플 주주들이 동의를 해줄지, 뭐 이 사회가 동의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주식으로 잠깐 돌아가서 그게 엄청 그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주식이랑 같이 엮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마존을 같이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 이해하시기가 쉬우니까요. 아마존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이 뭐예요? 아마존 주가를 보는 가장 큰 비판은 엄청난 PR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포워드 PR로요. 정확한 오늘 기준으로 보면 12개월 12 months 그 PR을 보면 118배가 나옵니다. 아, 높네요. 아, 118배 엄청 높잖아요. 엄청 왜냐하면 지금 포워드가 16.8배 정도 나올 겁니다. S&P 500. 그러니까 그보다 뭐 7배, 8배 비싸잖아요. 그래서 비판점이 많은데 이걸 냉정히 보면 지금은 AMZN이잖아요. 그 심벌이요. 근데 지금 우스갯소리로 심벌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우스갯소리로. AWS로. AWS로? 네. 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클라우드가 그만큼 그렇죠. 클라우드에서 돈을 다 버는데 문제는 그 투자를 언제 했냐면 10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책 팔기 시작하고 온라인 막 시작할 때 했다는 거야. 그때도 그걸 만약 안 했다. 그런 투자 안 했으면 그 당시에도 고평가가 아니라는 건데 지금 똑같이 똑같이 아마존이 아마존에 이 뭐 수많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업들에 투자를 안 하잖아요. PR이 지금 18배밖에 17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 그게 바로 우리 존복을 얘기하고 제가 강의할 때 얘기하는 그게 창업과 혁신의 문화가 여기 있는 거죠. 미국의 힘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 제가 다른 얘기 아니라 아마존 얼마나 올라갈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만 아마존의 PR이 높다. 애플이 PR, 애플은 PR이 높지도 않지만 어떻게 아마존을 갖고 PR이 높다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거는 제가 추가로 꼭 말씀드려요. 그만큼 새로운 먹거리를 향후에 안 하면 당장 이게 PR이 18배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저도 투자로 다시 이야기 들으면 워렌 버핏은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해요. 그분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투자자들도 많아요. 워렌 버핏처럼 좀 보수적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엔젤 투자자라든가 이렇게 창업하는 사람들만 또 투자하는 분도 있거든요. 10개 중에 9개가 망해도 한 개만 성공하면 대박이 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애플이 다양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는 회사라면 안 돼요 이거는. 네. 근데 돈이 있는 회사라면 이거는 애플이 10년 뒤 이게 갑자기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10년 뒤에 다시 들어보면 또 다른 이야기 되겠죠. 그 아까 이제 아마존이 이제 그 퍼가 100배가 넘는 거는 퍼가 100배에 넘죠. 그러니까 100? 그거를 뭐 이제 퍼 자체를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가치로 보면 성장 가치잖아요.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투자자들이 인정해주는 부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성장을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인정하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이제 숫자로 무형의 자산 부터 해서 모든 거를 주가에 이제 반영한 거니까 단순히 과거의 어떤 퍼 100배로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시장이 가다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과거 뭐 IT 버블처럼 이제 뭐 100배를 받을 거에 대해서 이제 성장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아무래도 또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뭐 주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그런 걸로 보면 좀 뭐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서 아마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을 하잖아요. 성장을 계속하는 거에 대해서 뭐 클라우드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뭐 아직 올라갈 게 많으니까 시장에서 인정하는 것 같고 뭐 다른 것도 근데 이제 약간 애플은 뭐 약간 제조 베이스가 좀 강하고 소비 베이스가 좀 제품 베이스가 좀 강하니까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은 이 아, 그 아마존이 이제 제일 타격이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이 제프 베조스가 한 이야기도 있어요. 본인이 네. 노동자 네. 임금에 대해서 네. 이야기했죠. 그래서 정부 규제가 들어가는 거. 그 샌더스가 강력하게 지금 까고 있잖아요. 이 지금 임금의 그 노동자의 3분의 1이 이제 그 쿠폰을 받고 있고 그 전체 일반 노동자 임금보다 작거든요. 아마존 자체에 일하는 네. 사람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부터 해서 지금 규제를 하기 시작한다고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깨질 때 반독점으로 깨졌거든요. 그 완전히 찢어발겼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을 이제 정부가 나서서 찢어발기면 조금 그럴 수 있죠. 그게 뭐 어떻게 됐든 이 독점을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 좀 위험하죠. 위험 요인으로 좀 생각해야 돼요. 독점에 항상 걸리면 네, 네, 네. 크게 당하죠. 저는 전체로 보면 지금 우리가 애플도 이야기했고 뭐 아마존도 이야기하고 뭐 테슬라도 나와서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인거 한 종목만 올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원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포트폴리오 속에서 이렇게 보면 무게를 잡아주는 무겁게 든든하게 무게를 잡아주는 종목도 있는가 하면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좀 공격적으로 나가보는 종목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전체적으로 포트가 밸런스를 갖고 재밌을 때는 재밌고 또 시장이 좀 어두울 때는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가고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결국은 네.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오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엄청난 아까 그 과학적인 얘기 있잖아요. 다시 엄청난 건 아니죠. 네. 엄청난 건 아니겠지만 나는 네. 엄청나게 느끼는데 그게 꼭 미국의 얘기는 한국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거? 아니, 그러니까 그 뭐 핵융합이요? 예, 뭐 헬륨 헬륨3요. 헬륨3는 자체적으로는 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의미가 없는데 핵융합 네. 발전이 네. 돼야지 네. 헬륨3가 필요한 네.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국도 아까 원래는 잠깐 얘기 중에 한국이 뭐 제일 많이 한다고 그게 했는데. 원래는 우리나라가 네. 2000년대 초반에 네. 거의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네. 사람 나라인데 네.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셨잖아요. 예,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연구소라 해야 될지 아무튼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원금을 좀 줄이기 시작해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지원금을. 예. 네. 왜냐면 4대강을 쓰셔야 되니까. 뭐 저는 그렇게 그렇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돈 한 어쨌든 있고, 돈 한 어쨌든 있고. 뭐 미국이 장벽 사는데 11조 원인데 우리가 22조 원 썼으니까. 네. 아니 아니 모르는 얘기하지 마요. 그런 얘기 또 왜 모른다면서 그 네. 수치를. 아무튼 네. 그러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결국은 이제 돈 있는 사람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 일본에 많이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 많이 데려오고 그 대신 돈 받고 우리나라 사람들 기존의 사람들 그 한마디로 연봉을 깎아버리니까 다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국제연합식으로 해가지고 핵융합 기술은 지금 떠보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사람만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돈 내고 원래 참고해야 될 자리를 사람은 안 돼. 그게 핵융합 기술이잖아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이고 네. 이제 앞으로 나온 건 핵융합 태양이잖아요. 태양 네. 태양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를 제어하는 게 힘들 거거든요. 네. 가만히 놔두면 태양이 그냥 지구에서 그냥 계속 클 거니까 그렇죠. 그거를 우리나라 기술 가지고 있어요. 카이스트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걸 기술만 가지면 돈이 안 돼요. 엔지니어들이 제일 잘 알아 이거는. 기술만 가지면 돈이 안 되니까 결국은 돈 있는 전주를 만나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전주를 대만한 나라가 지금 미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거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돈도 없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인맥, 맨파워고 돈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 미국이죠. 근데 미국은 정부가 지금 나서자니 국민 세금이 민감하잖아요. 트럼프 지금 민감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이 나서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모른 척 하는 거죠. 모른 척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이래라 저래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인들 알아서 하게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실제로 돈이 될 것 같다? 그럼 이거 지금 목표는 10년 안에 완성이거든요. 이거 우리나라는 아직 못 만들어요. 돈이 없어서. 못 만들고? 예, 우리나라 기술자들 가서 만들지만 돈이 없어서 못 만들어요. 그럼 이거를 결국은 그때 핵융합3가 필요한 거고요. 시간이 앞으로 10년 정도 남았다는 거죠. 10년 안에 이것만 가져오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죠. 그냥 덤프트럭에 다이아몬드 싣고 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달에 갔을 때 이게 마진이 안 남으니까 그때는 이제 한참 막 소련하고 할 때 그러니까 네. 했던 거고 지금은 돈이 안 되니까 안 했는데 네. 갖고 오면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돈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돈이 되는데 이걸 미국이 지금 전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이거를 뭐 가지고 왔는데 캤는데 이제 우주선 실어서 이제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데 규제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이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텐데 안 된다 하겠어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안 된다 하겠어요? 안 되면 법을 바꿔야죠. 그 10년 뒤에 대해서 지금은 뭐 굉장히 기술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랐고 이거에 대한 지도가 우리나라 지질연구소가 다 해놨어요. 달의 그 지도를 어디에 뭐가 있고 뭐 많고 많은 곳에서 파야 되니까 다 해놨어요. 우리나라가 다 해놨어요. 근데 뒷받침이 안 되니까 미국에 다 그냥 가는 거예요. 돈 되는 거. 돈이 없어갖고 돈 있었으면 했는데 한국에. 돈이 딴 데 쓰느라고 돈을. 예전에처럼 돈 네. 돈이 없더라도 네. 사람이 모여 있으면 네. 되죠.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에 대해 투자를 하니까. 근데 지금 그 사람을 다 찢어놨기 때문에 투자를 할 만한 우리나라에 그런 단체도 없고 예. 결국은 다 미국이나 유럽에 쏠려가는 거죠. 그걸 우리 교수님께서 작년에 세상을 바꾸는 키워드 2018 그때 때 예. 우주를 그 원도 내다보시고 예. 첫 번째가 예. 인공지능 예. 인공지능 하면서 그때 AI 예. 기술도 얘기하고 그때 그걸 한 예. 거고 예. 또 하나가 우주 항공 방위 사람인데 예. 저는 이제 잘 솔직히 그 엔지니어 기반이 없으니까 예. 다만 이제 번역만 해갖고 이제 왜냐하면 관심이 제가 많으니까 예. 제가 워낙 로키드 마틴 보잉에 미쳐있는 남자잖아요. 비자 맞뿐 아니라 예. 그런 데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얘기했던 거죠. 저는 구체적인 건 얘기한 예. 거고 지금 들어온 저는 거. 고작 뭐 미국 주식에 대한 기초 고작 뭐 해외 주식에 대한 어떤 뭐 미국 시장에 대한 전망 이거 할 때 네. 교수님 그거 하셔갖고 제가 그림을 네. 아, 이해가 안 가는 그림이 막 있는 거예요. 그 그림 막 있잖아요. 그림이. 알아요. 그래갖고 예, 뭐, 제가 그때 다 보고 한 예, 제가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우주 항공 관련주는 다른 거다. 예, 이게 무슨 말씀하는지 난 솔직히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조금 이제 감이 잡혔는데 그 강의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저희 있잖아요. 굿 이코노미 안에. 있어요. 예, 그 제목이 5개 치면 예. 9만 9천원인가 하고 있는데 예. 아 그건 그렇고요. 예. 그래서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갑자기 공지사항요? 네, 갑자기 시간이 아까워서 공지사항이었는데 네, 네. 저희가 지난 주에 제가 하나 여러분들 잘 모셨는데 이벤트 한 게 있어요. 지난 주 기준으로 아! 보면 그 네.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아마존이 네. 1조 달러가 이번 주에 되냐 안 되냐 갖고 했는데 미국은 8대 2 정도 됩니다. 된다? 네. 8 올해 2인데 그래서 제가 심심해서 네. 저희 카페 회원들도 한번 해보자. 투표를 하셨죠? 네, 투표를 했어요. 그럼 종가입니까 이게? 종가라 분명히 써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안 됐는데. 아, 아직 안 됐네. 참고적으로 보면 예, 예. 미국은 8대 2인데요. 우리는 예. 오늘까지 83대 17%고. 오, 거의 비싸네. 네. 오, 예. 저는 제일 먼저 제가 했으니까 제가 예, 된다라고 예, 했어요. 예, 예. 그래갖고 이게 1등은요. 1등은 예. 여기서 해갖고 되면 종가에 되면 바로 우리가 페이스북 라이브로 쏘겠습니다. 예, 예. 써갖고 예. 1등은 예. 20만 원 상당 굿 이코노미 상품권. 아, 에이. 네. 왜요? 아닙니다. 돈 준다는 줄 알았어요. 예. 일단 돈 준다는 줄 알았지. 아, 이게 돈이죠? 네, 이게 돈이고 돈이지. 진짜 돈 되는 게 있죠. 예, 예. 디즈니 주권 티셔츠랑 미국 상장 기업 분석 두 개 모두. 해외도 배송. 네. 두 번째는요. 네. 2등은 10만 원 상당 굿 이코노미 상품과 네. 플러스 그다음부터 약간 약해져. 네. 디즈니 주권 티셔츠 아니면 미국 상장 기업 분석 쪽 탱일. 네. 탱일. 네. 3등은 상품권 5만 원에 네. 디즈니 주권 티셔츠 내지 상장 기업 분석 쪽 탱일. 그게 있고요. 네. 그중에 1등 한 명, 2등 한 명, 3명이고요. 이거를 관련된 거를 공유해 주잖아요. 공유해 주면 공유해 주신 분 한 분한테도 예를 들어서 저걸 드리는 거죠. 저 뭐라 그래요? 그 꿈과 희망을 주나요? 아 티셔츠나 상장 기업 분석 택일인데 네. 확률은 지금 공유해 주시면 공유... 두 분밖에 안 했어. 공유해 주시면 네. 지금 두 분 중에 한 명은 되는 거죠. 네. 이거 안 되면 정말 네. 문제 있는 거죠. 한 명 준다고. 네. 근데 공유는 네. 한 명. 네. 아까는 그죠. 그러니까 네. 된다는 분 참여해 주신 분이 네. 지금 확률이 네. 100 오늘까지. 42분 투표하셨거든? 네. 142분 중에 3번 뽑고. 근데 이게 어떻게 미국하고 비슷하네요. 이 표가. 저희는 더 긍정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가 네, 뭐. 대박이네요. 네. 8대 아, 근데 예, 이거 예, 예. 이번 주, 이벤트는 이번 주에 된다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이번 주냐. 이번 주야. 그래갖고 이거, 그러니까 이번 주 안 하더라도 다음 주 지나도 혹시 종가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날, 그 다음날 바로 라이브로 쏘고 당첨한 날인데. 현장에 오시면 현장에서 바로 드리고. 장본부장님 네. 입장에서는 이번 주 안 돼야겠네요. 네. 왜요? 아, 뭐 그냥 티셔츠 이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티셔츠 그것도 뭐 티셔츠 엄청 인기야. 예, 티셔츠가 엄청 인기고요. 엄청 예쁘죠. 예, 만나는 예, 만나는 분마다 예, 왜 안 주냐 나는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제가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자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바짝 또 뒤를 쫓고 있고. 아, 사실 그쵸, 이제 네. 뭐. 다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1조 네. 달러에. 네. 아, 사실 뭐 좋은 일이죠. 아, 그래서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너무 길게 하는데 제가 그 다음 이벤트 준비하고 있어요. 네. 다음 이벤트는 다음 이벤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 그래서 좀 길게 할까 생각하는데 네. 네. 아니면 뭐 추수 감사죠. 근데 그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인데요. 지금 딱 기준을 보면 다 1조 달러로 생각하려고요.
아마존도 1조, 애플도 좀 넘어섰지만 1조 달러 해갖고 크리스마스 12월 24일까지 기준으로 12월 24일까지 아니면 12월 23일까지 해갖고 누가 더 시가총이 커지나. 아, 그렇죠. 네, 누가 더 시가총이 해갖고 그걸 한 대 걸려버려요. 제가 참고적으로 힌트 드립니다. 힌트. 그러니까 정답은 우리가 안 가본 세상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2월 23일 종가. 아니 12월 23일 종가라 해야지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추첨할 텐데요. 월가의 평가 참고만으로 해서 참고. 월가는 월가의 모든 애널리스트들이요. 아마존은 96%입니다. 바이견이. 와, 대박이네요. 바이견이. 네, 대박이네요. 구글이 많은 분들이 구글 요즘 떨어진다고 욕 뭐 학살하잖아요. 구글이 91%. 아, 맞네요. 구글 91%. 그다음에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85%. 바이견입니다. 바이견. 페이스북이 아닐 것 같죠? 83%. 시스코 있죠? 72%. 어, 그것도 괜찮네요. 시스코도? 시스코 애플이 없죠. 애플이 없어요? 애플이 없죠. 애플은 고작 62%. 아. 그러네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죠. 네, 참고. 그렇죠, 그렇죠. 참고. 네, 그렇죠. 참고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이번 템포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어, 저는 뭐 이거 잘 몰랐는데 하여간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하셔갖고요. 진짜 그 저희 본부장님 피곤하게. 아니 배송 피곤하게. 아니, 피곤한데 한 가지 그 디즈니티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입었으면 좋겠어. 솔직한 얘기로. 많은 사람들이 입었으면 좋겠어. 그 티를 왜냐면 이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뭐 그 우리가 주권 볼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미국의 그럼, 주권을. 아니 그 제가 갑자기 생각난 이벤트 하나 더 할까요? 아니 9월 8일이죠. 부과장님. 9월 8일 날. 네. 저희가 어찌 됐건 저희 강의를 듣고 몇 분 갖고 계신 분 계시단 말이 드셨어? 그 오신 분한테 뭐라도 제가 드립니다. 입고 오신 분한테. 아니 그러다가 뭐 아침 이슬 준다는 등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침 이슬. 꿍가이만 그냥 뭐라도 드릴게요. 뭐라도. 네, 이제 입고 오면 그걸 입고 와야 돼요? 입고 아우 진짜 뭐 밖에서 갈아입으면 안 되고? 입고 그 현장에 앉아 있고 저희가 나오라 할 때 나와야지. 뭐라도 드리자 뭐라도. 어려운데. 아, 디즈니, 저는 있겠습니다. 디즈니 주권 이야기하니까 며칠 전에 그 며칠 전에 기사에 그 케니 웨스트라고. 미국 래퍼, 그 가수, 이 사람이 이 와이프가 와이프가 그 킴 카다시안이라는 사람 아세요? 유명한데? 모르죠. 모르죠. 여기한테 주권을 줬어요. 오 주권을? 그러니까 선물로 이제 그 줬어요. 크리스마스. 근데 이 친구가 그 작년에 이 수익률이 S&P 500보다 40%가 더 높아요. 오. 근데 주식을 뭐가 죽었냐면. 아마존,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아디다스, 디즈니 이렇게 요거 요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잘 하는 잘 쓰는 거 뭐 좋아하는 거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네. 이 주권을 줬더라고요. 이 사람이 주식을 줬대요, 그냥 그 와이프한테. 근데 이게 여기 기사가 뭐 기사 내용은 이런 건데 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투자해서 수익 내기 힘든데 이 사람 대단한. 그렇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자기만의 그 좋아하는 그게 있어요. 아마존은 뭐 프라임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 아시다시피 애플을 보는 건 딜리셔스가 돼요. 그다음에 뭐 아디다스는 Nothing to Learn From이고요. 디즈니는 Don't Let It Go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주식을 다 샀대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런 게 있어서 아까 주권 이야기하니까 이런 유명한 사람도 주권을 좋아하나 봐요. 그 없어요.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주권은 없으니까 상당히 프리미엄 주고 사셨죠. 예, 그렇죠. 그거 있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요. 저도 한번 구입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작아밖에 없습니다. 짝퉁밖에. 그래서 일단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아까 우리 오과장께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엄청난 얘기들. 난 엄청난 얘기라고 할게 그냥 전문용 쓰지 않고. 거기 관련한 기업들 같은 것도 한번 쭉 정리해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전문데 좀 이렇게 그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뭐 할 거 아니에요? 9월 11일 날도 하고 뭐 한다며요. 이렇게 사람도 모아놓고 그렇죠. 연속적인 거 할 때 상당한 그 뷰를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인사이트를 주는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15일 날 강의 좀 다시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잠깐. 그때 막 얘기하면 나도 들으면 뻑하잖아요. 어이 막 헬륨 3가 나오고 하니까 팔레가게 좀 해드려야겠다. 네, 그러니까 뻑 가니까 많은 그 어쨌거나 우리가 좀 더 앞서가야 되거든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할 때는 조금 이제 좀 과격하게다 보니까 카메라 사실 꺼지면 잘 나와요. 아니, 카메라 끌게니까. 근데 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9월 8일에 일단 오시면 그렇죠. 궁금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네, 네, 준비를 해놔야 되겠네요. 네. 반응학. 반응공학이죠. 반응공학? 저는 엔지니어. 반응공학. 네. 네. 반응공학. 뭐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쓸모 없는 게. 아, 쓸모 없어요? 아, 돈 못 벌어요? 아, 잘 풀리면 나로 오고 안 풀리면 이제 보일러에서 보일러사가 돈을 내는데. 아니 그 반응공학 됐고 우리 매전에 그 나랑 매년 하던 이승원 교수 있잖아요. 그 어, 친구가 예, 예. 아세요? 공학. 어, 그 친구는 네. 자동차 예, 공학인데요. 예, 예. 그 친구 맨날 하는 거가 정력학 이렇게 말고. 정력학, 정동학, 뭐 그런 게 아. 있고 정력학이라 그러던데 네. 힘에 관한 거 있잖아. 역학. 아, 역학인데 역학인데 무슨 정 그 정력. 아니, 그 정력학이라 저희는 이제 유체역학에서 이제 했겠죠. 네. 그 친구도 그, 둘이 통하겠네. 네, 그렇죠. 그 친구도 엄청 그런 걸 잘 알거든. 그 엔지니어들은 만나봤자 이제 돈 될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의외로 공대 출신자들이 주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술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주식을 이렇게 누르셔갖고. 네. 잠깐 뭔가 안 맞잖아요 보통 이렇게 공학하고 안 맞을 것 같은데 주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20 숫자에 객관적으로 숫자 밝으니까 객관적으로 그럴 수 있겠네. 저희는 그냥 그러니까 공대 나온 분들은 그냥 교수님이 지금 400억대 부자잖아요. 교수님이요? 네, 한국 주식으로만 폭망한 줄 알았더니 교수님이 돈을 버는 분도 계시네. 400억 저는 벌죠. 400억인데 아니, 저 가짜 교수인가? 우리 이 교수님 빼고 이 교수님 빼고 네. 우리 교수님들을 다 뭐 이렇게 별로 재미가 없고 제외해주세요. 네, 나름 네. 그 한국 시장은 네. 돈이 좀 있으면 네. 5% 룰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분이 샀다고 이렇게 올라오면 또 막 따라붙어요. 아 그래요? 다 성공한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뭐 몇 억으로 시작해갖고 지금 100배 이상 넘게 난 분이니까 네, 그렇죠. 인정해줘야죠. 그게 이제 뭐 교수님들은 보통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죠. 공대는 회사 만들기 쉬우니까 만들어서 이제 그 이름으로 하면 그리고 또 이름 안에 그 회사 안에서 이건 아닌가? 아무튼 어디 공대 이렇게 써받을 데 없나? 근데 어차피 한 분야에서 좀 공부를 오래하면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별을 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공과 거의 크게 관계없이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니까 뭐 공학 박사든 교수님이든 또 뭐 상경계 교수님이든 서로가 보는 눈은 비슷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보는 건 어차피 그러니까요. 다르게 보시니까 그분들은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2년 만만에 가장 수준 높은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헬륨 3가 먹어졌네요. 그러니까 아주 먹어졌고요. 네. 저희가 이제 얘기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 어쨌거나 시황 하나만 좀 점검하고 오늘 방송을 좀 끝냈으면 하는데 어쨌거나 9월 달 금리 인상은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이죠. 12월 달도 무조건. 12월 달 됩니까, 교수님? 무조건이죠. 아, 무조건입니까? 네. 무조건? 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높은 게 아니고 95%. 마음 그럼 편하게 갖고 자. 네. 마음 편하게 될 거다 생각하고. 네, 그래서 네. 연말 되면 우리나라랑 네. 미국이랑 기준금리 1% 포인트 차이 난다. 그렇게 되면 이제 터키나 만약 아르헨티나 자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거 네, 잠깐 좀 네, 네, 아, 또 어려운 얘기 또 하면 저한테 실종 넘기시는데 자빠지는 게 어려워요. 그 이런 거죠. 네. 터키랑 그 아르헨티나는 네. 걱정들이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네. 그런 엄청나게 겁주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내년에 이머징 마켓 훨씬 어려진다는 주장도 있는데 네. JP모건 같은 경우에선 그 정도는 알 거다. 그리고 그들이 네. 문제 있어봤자 네. 이렇게 옆으로 퍼지지 않는다라는 네. 얘기하고 있고요. 그 가장 근본 중에 하나는 그렇게 이머징 마켓 그렇게 확 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중국이란 나라에서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이제 쟁점이 말씀드리면 중국은 올해 7월부터 처음으로 MSCI 5월부터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2.5 초과해서 5% 들어갔는데 네. 상해가 이게 이미 작년 재작년 할 때부터 이게 꾸준히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차이나라는 그 나라 자체 중국, 대만, 홍콩이 워낙 상대적 비중이 워낙 캐퍼보다 훨씬 작게 반응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본부장님 강의하실 때 보면 한 3.5 경 정도 되죠. 그렇죠. 3.5 경 정도 네, 네, 되는데요. 네, 네. 실제로 보면 중국의 시가총액이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5분의 1 정도 되는데 턱도 없이 지금 비중이 없는데요. 중국의 비중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건 나올 한 20년 정도 되면 2030년 정도 되면 최소 못 되더라도 5분의 1 아니지만 10분의 1까지 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머징 마켓 돈이 중국 때문에라도 네.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꾸 중국이 지금 단기적으로 불안하다 이런 얘기는 필요 없고 장기적으로 돈이 네. 더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올해 제일 많이 이머징 국가에서 돈이 숨어있었다는 건 중국의 중국. 주가랑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건 우리나라 비중은 좀 줄어들 겁니다. 이머징 안에서. 그렇지만 이머징 자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 커지지 않아요. 높지 않으세요. 이머징 마켓. 네. 그냥 뭐 금리가 60%인가요 지금? 올라가지만. 그건 나라들의 문제죠. 그건 나라들의 문제다.
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일단 뭐 크게 우려는 없을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0월 15일 날도 뭐 중국에 대해서 그 뭐죠? 10월? 예, 네, 10월 15일 날 데드라인. 환율 조작고 아, 네, 환율 조작. 그런 지적 그것도 있어 갖고 사실은 네. 이제 좀 네. 걱정스럽지만 네. 그런 것들도 크게 뭐 막상 가보면 어떤 주가를 떨어뜨릴 만한 요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11월 달에 또 이미 뭐 중간 선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라도 예.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아니 약간 네. 이제 지금까지 네. 계속 낙관적으로 봤는데 네. 지금 네. 계속 이제 안 풀리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 이 뭐 중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호의를 베풀는데 거절당하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진핑이 완전 맘상에 있는 상태니까 뭐 보냈는데 700억 달러 그거 사주겠다고 했는데도 일단 거절당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 좀 약간 이게 이머징이 양쪽에 이제 그 G2의 어떤 볼모 볼모처럼 돼요. 처음에는 미국이 뭐 중국 관련 네. 그 중국하고 관련된 이제 이머징들의 어떤 타겟이 됐는데. 이제는 그걸 볼모로 중국이 이제 뭐 중국은 환율 부분에서 있어 보면은 중국도 이제 어떻게 뭐 그 환율 같은 경우는 중국은 지금 잡고 있잖아요. 위안화가 뭐 위안화를 그렇죠. 어떻게든 네. 뭐 뒤로 계속 딜레이 시키면서 이제 주변만 죽여버리는 나 이거 주변 다 죽으면 너도 죽는다 뭐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정치 어떤 기본 틀에서 보면 엄청나게 이제 뭐 그냥 어떻게든 해결될 것 같은데 이 만만한 자존심이 어디까지 갈지 그거는 좀 그것도 그게 제일 이상한 문제예요. 약간 그거는 어떻게 뭐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완전히 나자빠지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손들게 더 이상 못 하게끔 만들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사에 그 아 어제 기사인가요? 중국 주식을 개미들은 다 털고 외국인이 다 샀대요. 이제 그 기사가 한겨레에 나왔던데. 그게 그래요? 그 얘기야. 외국인 꾸준히 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이 90%도 어떻게 다 털어. 파는 사람도 거의 다 있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개미들 다 떠나고 이제 떠나고 이제 뭐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 그 말은 뭐 과장이죠, 과장. 네, 그렇죠. 타이틀은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외국인이 상당히 의미가 거고, 있는 예, 의미가 있는 얘기네요. 예. 그 향후의 수익률 면에서 예, 예. 바닥에서 반등해서 올라오는 게 높잖아요. 예, 그렇죠. 미국이 뭐 고공에서 그거 조금 더 먹어봤자 그거보다 바닥에서 이게 역전되는 순간 중국에서의 어떤 수익률이 미국 주식 수익률보다 높을 가능성이 지금은 더 있잖아요. 뭐 지금 투자자라면 수익률 높은데 기회를 노릴 확률이 높겠죠. 네. 뭐 큰 자금의 투자자라면 미국도 좋지만 여기서 뭐 5% 먹자는 것보다 바운드로 한 30% 올라가는 거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미국 주식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걸 잘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만 더 얘기해요. 예, 하나만 많이 더 얘기해요. 예, 두 개는 안 됩니다. 두 개 안 돼요. 시간이 없잖아요. 아씨. 아니 중국 있잖아요. 중국. 그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미국의 달러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얘기 많은데 그러니까 그까 그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은 이제 관심들 많이 가시니까 제가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는데 중국은 하시려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데 중국 하시려 그러면 업종 대표주로 하시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업종 대표주가 펀드도 있고 ETF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은행이나 증권 가서 중국 펀드에 갖고 예를 들어서 뭐 상해 A300 뭐 이런 거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거는 아시겠지만 워낙 금융 지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중국주들 뭐 귀주 모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업종 대표주 펀드나 랩으로 가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겠고요. 또 한 부류는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대부분이 뭐라 그래요. 어떤 그런 쪽에 중국이 발전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상해에는 거의 해당이 없어요. 근데 심천인데 심천도 주가 박살 났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도 종목 하나 찍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요즘 보면 이건 미국이랑 상관없이 홍콩에 꽤 관련된 ETF가 많이 뜨고 있어요. 요새요. 네. 그런 것들 찾아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장기 좋다. 그래서 저 종목 특히 찾기 쉽지 않으니까 홍콩에 그런 관련된 PB분들 그리고 전문가들 상의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95점인데 알아서 잘하세요. 다음 8일날 100점짜리 강의하지 않으면
아니, 팟캐스트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괜히 왔다 생각 들잖아요. 오늘보다 아, 오늘 말씀하신 분들 특히 이제 두 분 굉장히 수준 높여갖고 예, 8일 강의에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를 왜 갑자기 아니, 뭐, 제가 두 분이라고 했지 딱 교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각자 네. 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9월 8일 날 오후 2시부터 세미나를 합니다. 패러곤에서 을지로 입구역에 있는 장소고요. 그다음에 9월 15일 날 하루에 끝내는 미국 주식 투자에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하는 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카페에 있는 네, 공지사항을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스북에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있어요? 아니, 그 마지막? 아까 네. 전기차에 대해서 마무리 못한 게 뭐냐면 네. 아니, 또 갑자기 아니, 아니, 그게 네, 아니고 네. 그냥 그 한 줄로 네. 끝낼게요. 한 줄로 전기차가 네. 늘어나야 되는데 네. 그 전력 때문에 전기 때문에 안 되니까 차가 줄어야 돼요. 전체 대수가 세계에서 전체 대수가 반으로 줄고 그 반으로 줄어서 운용하려면 네, 공유 차량이 돼야 되고 공유 차량은 아. 자율주행이 돼야 된다. 아. 그래서 제일 급한 건 자율주행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뭐 이야기가 돼 있어요. 네. 이제 제가 아까 주의를 준 두 분에 들어가시려고 마지막에 거기 어떻게 표정해 보려고 그 아까 네, 아, 말하다가 중간에 끊겨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자율주행이 네.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의 어떤 네, 지금 다들 기업들이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내고요.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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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의 미국 배당 투자 가이드 특별 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배당 투자의 기본부터 1년 12달 꼬박꼬박 배당금이 들어오는 종목, 그리고 손쉬운 배당 ETF 투자까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미국 배당 투자의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들으면 깜짝 놀랄 귀족 배당주와 연수익률이 9%가 넘는 매달 지급식 ETF까지 차원이 다른 배당주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검색창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줄인 미주미를 검색하거나 네이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